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비법 꿀단지 아나운서 윤영입니다. 각 나라에 여행을 다니면서 꼭 들리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전통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람들의 살아있는 일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나라도 이 전통시장이 외국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 명소가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전통시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함께해 주실 분은 전통시장 활성화 전문가 박미승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나오십시오. 네, 교수님, 저는 해외 가면은 반드시 뭐 쇼핑센터도 가지만 꼭 가는 곳이 전통시장이거든요. 교수님도 해외 다니면서 아, 여기 참 좋더라 하는 그런 해외에 어떤 전통시장 있다면 어느 곳인가요? 저는 큐슈에 있는 시장입니다. 큐슈? 네, 시장인가요? 네, 네. 예. 시장은 작은데 탕가시장이라고 네. 거기에 이제 작은 규모지만 소포장되어 있는 것들이나 그 금액을 표시해놨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신뢰성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기억이 남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 전통시장도 요즘에는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 그 대표적인 전통시장들이 외국인 관광객 수가 좀 소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에 가시화된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지난해 그 한국관광공사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을 외국인이 새롭게 찾아가는 관광 콘텐츠로 개발을 하여서 지역 관광 활성화 발판으로 삼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네. 본격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에 들어가서 전통시장 가는 달이라는 그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네. 올해 이 전통시장 내 해외 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스타 마케팅을 한 사례도 있던데 뭐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 그래요? 네. 그 문체부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그 7월 달에 송정열 시장에서 인기 그룹인 그 B2B와 함께하는 전통시장 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했는데 스타 마케팅을 활용해 보니까 B2B 자체가 워낙 인기가 있는 그룹이다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도 한 80여 명이 참석을 했었고 거기서 SNS 기자단이 그 해외에서 한 40여 분이 왔었고요. 펜투어 하시는 분이 한 10분 정도가 참여를 하셔서 뭐 함께 다니면서 이제 생생한 소식을 전 세계에 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자단은 송정역 시장도 갔지만 그 전에 전주 남부시장도 들러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독특한 목걸이나 다양한 쇼핑거리 그리고 사람과 문화가 교류하는 가장 한국적인 그런 관광 콘텐츠라고 우리 전통시장을 해외 언론에 소개를 많이 했었어요. 네, 스타 마케팅도 좋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전통시장을 좀 많이 찾게 하려면은 아무래도 그 시장하고 상인들이 준비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안내센터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어가지고요. 네. 그 관광객들이 우리 시장에 왔을 때 편하게 그 외국으로 되는 그 자료를 보면서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문제되는 게 대화를 좀 유도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 통역이 좀 필요하겠네요? 요즘은 핸드폰으로 할 수 있어요? 네네, 요즘은 핸드폰으로 다 적석해서 하기는 하는데 네. 그래도 우리 그 상인분들이 좀 더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면 훨씬 낫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요. 돈이 되는 비법 꿀단지입니다. 어떤 돈이 되는 비법이 있을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하나, 둘, 셋! 아, 앙증맞은? 어머, 부채! 네, 이 부채가 어떤 그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네, 저도 궁금하고 시청자분들도 궁금할 텐데 자, 얼른 한번 가서 이게 어떤 그 비법이 숨겨져 있는지 예, 보고 오겠습니다. 이곳은 없는 물건을 더 찾기 힘든 서울의 풍물시장입니다. 전통적인 풍물거리와 청계천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우리 민족의 과거와 현재를 볼 수 있는데요. 희귀 물품도 많아 특히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도 유명하죠.
Para las personas que les gusten las antigüedades, pues este es un mercado bastante interesante. Nosotros solo hemos venido a mirar un poco, pero quien esté interesado en comprar cosas antiguas y ver cosas curiosas está bastante bien. Es un lugar muy interesante para visitar y la verdad es que las antigüedades, bueno hay de todo, hay antigüedades y hay cosas que no valen nada, como en todos los mercados. 일상생활에서 어느덧 자취를 감춰버린 옛 물건들. 그러나 이곳에서는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곳은 예전 골동품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국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분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많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서울 풍물시장을 찾는 해외 관광객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곳을 거쳐간다고 하는데요. 바로 전통문화체험관입니다. 전등가 꾸미기부터 부채 만들기, 탈 만들기 체험까지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现在做韩国这种传统的这种牌子，然后传统的这种就是物品啊什么的。 간단한 체험 신청서만 작성하면 누구든 체험이 가능해 해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 만점이라고 하네요. 뭐 아시아 분들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미국 분들이나 뉴질랜드 분들도 가끔 오시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분들 많이 체험하시고 계십니다. 드디어 부채와 탈 완성! 이렇게 만든 것은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합니다. 就感觉我涂的这个面具跟我刚才在市场里面看到的颜色很像现在就是对这个假面面具啊理解记忆更加深刻然后对于韩国文化也就是 그런가 하면 2층 청춘 1번가에서는 추억의 교실 다방 등 우리의 옛 모습을 재현해 놓은 공간들도 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를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덕분에 서울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들의 필수 관광 코스로 손꼽히며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추억이 가득한 우리나라의 보물창고와도 같은 서울 풍물시장. 就是了解到了很多韩国原来的传统文化，然后特别想再来一次，然后想介绍给朋友来。如果想更多的了解韩国真的原来的生活的话，来这个市场是比较好的。 서울 풍물시장, 해외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시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에서 만든 그런 부채인데 시장 안에 이런 곳이 있는지도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무료로 진행이 된다면서요? 네, 풍물시장의 전통문화체험관은요. 네. 다양한 한국의 전통문화를 외국인들에게 알리는 그런 부스를 마련 데가 있어요. 거기서 부채나 아니면 닭종이 체험이나 탈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무료로 아니면 그 실비로 해서 제작해서 만드는 그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벽면 옆에는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해서 청사초롱이나 이런 것들이 벽면에 나타나 있어서 외국인들이 우리 문화를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외국인들이 와서 이제 시장에서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전통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반응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반응은 아주 좋고요. 우리가 외국에 여행 갔을 때 그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이유가 쇼핑에도 목적이 있지만 그 나라의 전통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전통문화 그 체험관에는 한복 입기 아니면 엽전 문화 체험을 접목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방문이 더 즐거운 그런 경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풍물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그 옛날 옛날 우리의 상점을 볼 수 있어서 더욱 이색적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 청춘 1번가인데요. 6080 그 추억의 테마를 그 조성해 둔 곳입니다. 이곳에는 그 교복도 입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진관이나 뭐 이발소 그리고 네. 또 문방구 그리고 뭐 테마 그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추억의 장소네요. 네, 네. 여기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많습니다. 네. 많고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제 서울의 이색
데이트 코스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좋겠는데요. 데이트 코스로 정말. 네. 예,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 관광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사례가 또 있다면 소개를 해주실까요? 신기시장이 있는데요. 그 신기시장은 인천에 대표적인 그런 시장이고요. 2014년부터 해서 그 한지공예하고 매듭공예 이런 것들로 해서 체험을 많이 하는 인천의 대표적인 시장입니다. 체험관에서는 전통 홀리복을 입고 체험할 수 있고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국내 관광객들한테 호응도가 아주 높은 이런 것들을 가보시면 우리나라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고 그리고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축제나 행사, 인프라 구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이 상인들의 의식 개선 이게 가장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상인 의식은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변화하는 고객의 욕구와 소비 패턴에 이제 더욱 부응하기 위해서는 경영 혁신이랄까 또 이렇게 미소 친절 그리고 뭐 깨끗한 환경 그리고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는 뭐 이미 많이 되어는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이 바로 뭐 경영 혁신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급변하는 유통 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고객의 취향에 맞춰서 대응하는 경영 마인드 그 자체를 한 단계 좀 더 높여야지만이 경쟁력 있는 상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요.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모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시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이곳은 부산의 명소 자갈치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수산물 시장답게 싱싱한 생선들이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특히 이날은 전국 최대의 수산물 축제가 열리고 있어 평소보다 더 많은 인파들로 시장이 북적였습니다. 역시 관광 명소답게 해외 관광객들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볼거리 즐기기를 제어해서 그 동안의 서운에 보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자갈치 축제가 탄생되었습니다. 축제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신나는 노래자랑과 축제를 알리는 귀여운 마스코트 그리고 축제를 더욱 흥겹게 만드는 신명나는 사물놀이까지 그야말로 해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가득한 축제 현장입니다. This is very lively. Lot of different seafood, fish, lot of things to see, to do, and a lot of people. Very big festival. Very interesting. 미국에는 다 이렇게 쇼핑 센터에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길거리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고 이래서 여행이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수산물 시장답게 축제의 먹거리부터 다릅니다. 전복, 새우, 오징어는 기본, 꼼장어와 싱싱한 패까지 해외 관광객들의 입맛도 제대로 저격했는데요. 저기요, 부산의 회맛은 어떤가요? 맛있어요. First of all, Canada, sashimi, many difficult to find. So come to Korea, ocean all around you, sashimi everywhere. Seeing the festival and in the fish market in Busan, the famous fish market, I think Jagalchi market is the best. Thank you. 그런데 지금 다들 뭘 그렇게 열심히 찍고 계세요? 이것의 정체는? 바로 지난해 부산 자갈치 시장이 전통시장 최초로 도입한 중국 내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갈치 시장은 자갈치 크루즈와 업무 협약을 맺어 관광객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크루즈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뭐 원래 자주 오는데 자갈치 시장도 너무너무 재미있고 앞으로 크루즈도 타고 그리고 그 음식도 맛있고 일석이산조 됐으네. 곤바와 사요나라 아리가또. 자갈치 크루즈를 타고 즐기는 부산은 또 얼마나 아름다울지 한번 타보고 싶네요.
가미댕이 축제의 화려한 불꽃이 하늘을 수놓습니다. 바다 위를 올라가 하늘에서 터지는 폭죽은 그야말로 장관을 이룹니다. 60% 정도는 전 세계 사람 나옵니다. 아, 진짜요? 미국 사람. 안 오는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 사람들 다 옵니다. 기분 좋습니다. 짱입니다. 다갈치 시장은 뭐 굉장히 사람이 아주 북적북적한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특별히 이곳을 찾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자갈치 시장에는 자갈치 축제가 한 27년째 지금 27회째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매년 그 축적된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아오세요. 더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지금은 자갈치 시장하고 크루즈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요. 네. 자갈치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난 다음에 그 크루즈를 타게 되면 30%를 할인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할인, 요금을요? 네, 할인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결제 시스템으로는 알리페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알리페이는 뭐죠? 알리바이는 알겠는데 알리페이는 잘 모르겠는데. 알리페이 시스템은 이제 전 세계 한 9억 명 가량이 사용하는 결제 수단이고요. 지금 한 90% 이상이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답니다. 네. 자가치 시장을 찾는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알리페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은요, 신용카드나 환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각 상점마다 QR코드를 다운받아서 사용한다거나 아주 쉽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그 국내 전통 시장 최초로 그 부산에 있는 자갈치 시장이 지금 100여 개 이상의 점포가 이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리페이 그 사용을 통해서 어떻게 매출하고도 직결이 되면서 증가가 있었나요, 매출이? 매출은 조금씩 증가가 있었고요. 네. 지금 2017년도에 실제로 시작이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일반화되지는 않았어요. 않았지만 젊은 상인들 위주로 해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꼭 그 시장만이 아니더라도 일반 점포에서는 좀 젊으신 분들이나 외국 관광객들이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라면은 알리페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외국인들을 위해서 결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뭔가 좀 서비스 차별화를 시도해서 어떤 좋은 효과를 얻었던 그런 사례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최근에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특화된 상품을 갖다 차별화된 매력으로 지역 그 시장의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통인시장이고요. 시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그 엽전을 이용해서 그 내가 먹고 싶은 그 도시락을 갖고 가서 내가 먹고 싶은 반찬을 담아서 네네 맛있게 먹는 그런 거잖아요. 이런 외국인 관광객들이나 우리 국내 관광객들한테 이런 이색적인 체험을 하는 것들이 관광객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또 한 군데는 저 대구에 있는 서남신시장이에요. 이 서남신시장에서는 무인 발행기를 설치해가지고 시장에서 구매하는 손님에게 시장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자체를 발행해줘요. 그런 것들이 노력들이 아마 다른 것들하고 차별화된 마케팅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은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고객들을 사로잡는 데 성공한 전통시장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이곳은 경북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서문시장입니다. 다양한 제품과 맛있는 먹거리로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데요. 특히 야시장은 관광명소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고객이 한 7만여 명 정도 유동되고 있고 야시장은 2015년도에 글로벌 명품 시장 육성 사업이 선정돼가지고 2016년도에 그 야시장 개장을 해서 기존 상가와 야시장이 공생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대구의 밤문화와 첨단 문화예술이 복합되어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하는 서문시장. 연중, 무휴, 신나는 공연과 이벤트로 해외 관광객들의 발길까지 사로잡고 있습니다. 주말은 하루 평균 10만여 명의 방문객들이 다녀간다고 하는데요. It's so clean and many, many delicious food. Yeah. The place is very awesome. You better try come here and visit and try the place here. 야시장의 묘미는 바로 먹거리죠.
서문시장에는 한국의 음식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먹거리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약 80여 개의 이동 판매대에서 다양한 요리들이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마치 외국 거리처럼 해외 관광객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I think these have a rest, can eat something. So I feel this is good. 네, 외국인들 많이 오고 있어요. 시장 자체에 그 통역사 분들이나 아니면 바디랭귀지를 좀 통해서 좀 이제 대화해서 이제 좀 음식을 대접하고 있어요. 서문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통역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 해외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쇼핑과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영어, 중국어, 일본어 통역사가 상시 대기 중입니다. 또한 올해 10월까지 온라인 프로모션인 외국인 전통시장 가는 날 이벤트도 개최했습니다. How about this night market? We feel very well. It's really pleasant, very quiet. We have a good atmosphere. I mean, it's nice place. That's what I can say. And this is the first time I visited over here with my professor. So it's very nice place. And we all are a team this much only. 온라인 신청만 하면 서문시장의 체험 프로그램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데요. 이렇듯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는 서문시장은 지난 2018년 대표 전통시장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복으로 유명한 서문시장은 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복 입어보기 체험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국적인 체험에 정말 만족해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고객들이 점점 더 편하게 접근하고 외국인 고객들도 유치하고 햄투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접목시켜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 서문시장 다녀와 봤습니다. 시장 규모뿐 아니라 뭐 다채로운 행사로 예, 대구 여행 간 사람이라면은 꼭 좀 가봐야 될 곳이 아닌가. 저도 대구 가면 가봐야지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2016년 이후부터 그 관광객들을 좀 더 끌기 위해서 저녁에 야시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아주 또 뜨겁습니다. 네. 뜨겁고 야시장을 하면서 문화를 잊고 큰장을 잊고라는 그런 주제로요. 보부상 프레이드나 그리고 뭐 개막 축하 공연, K-POP 또 뭐 댄스 공연 등 그런 행사가 펼쳐져서 네. 관광객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했고 같이 소통하는 그런 큰 자리를 만들었었어요. 네. 만들었고 서문시장, 야시장을 그 연계해가지고요. 야간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 투어를 실시해서 관광 자원으로 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 프로모션을 통해서 전통시장 가는 달 이벤트를 한국관광공사하고 공동으로 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가는 달,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전통시장 가는 달은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함께 전통시장에다가 온라인 쿠폰을 지급하는 등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만들었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문체부가 우리나라 전통시장을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자, 2018년도에 대표적인 시장을 20개를 선정을 했어요. 네. 선정을 해가지고 이분들에게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와 연계해가지고 관광지도 개발하고요.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한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렇군요. 대구 서문시장은 축제를 굉장히 관광하고 잘 연계를 하고 있고 또 야시장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외국인들이 이렇게 즐겨 찾는 명소가 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야시장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런 장소에 그치는 게 아니라요. 미디어 파사드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영상이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거를 관람하기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야시장 안에 광장에는요. 그 힙합과 그 댄스 거리 공연들이 열리고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서문가요제가 있어요. 네. 서문가요제가 있고요. 그리고 밤이 즐겁고 머무르고 싶은 그런 그 대구를 만들겠다는 대구시의 이제 의지로 게스트하우스가 마련되어 있어가지고요. 오신 분들이 쉽게 관광도 하고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이렇게 서문시장이 야시장을 열면서 외국인 관광 유치에 성공하고 그랬으니까 아무래도 매출 증가도 굉장히 컸겠죠. 이 야시장이 열리면서
대구의 여행의 필수 코스, 필수 코스로 이제 방문하고 하루 평균 한 8만 명 정도가 이 서문시장을 찾는 그런 관광 코스가 되었고요. 이런 결과로 2017년도에는 740만 명이 시장을 찾았고요. 외국인들이요? 네네. 누적 매출액이 한 52억 정도 되는 2017년도에 그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대구 서문시장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이렇게 확 사로잡았는데 이 관광객, 외국인들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홍보,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홍보를 하면 될까요? 전통시장 홍보나 그리고 정보 등을 K-POP 있잖아요. K-POP을 소개하는 자료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VR을 통해서 그 가상현실을 접목한 이 점포 저 점포를 방문하는 그런 홍보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외국에 많이 좀 알린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홍보를 하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전통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 자, 쏙쏙 귀에 들어오게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우리 시장에서 느끼고 싶은 것도 한국적인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한국적인 시장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둘째는 불편함이 없는 시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불편함이라는 게 뭐 개별 가격 표시나 아니면 그 시장 내에 있는 안내 시설, 안내 시설 이런 것들, 화장실도 있겠고요. 네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쇼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돈이 되는 비법 꿀단지 오늘 준비한 게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꿀단지 안에 돈이 되는 비법 많이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